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코나미사의 1988년작 콘트라, 혼두라라고도 부르던, 우리가 어렸을 때 람보라고 부르던 바로 그 게임인데, 이거를 오늘 또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했었어요. 그냥 일반 플레이도 했었고, 뭐 노데스 노다이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딱총 노데스 노다이도 했었고, 이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다 해봤거든요. 웬만한 페널티 플레이는 그냥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게임이 요번에 리메이크가 됩니다. 리메이크. 무려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네요. 88년작이면은 몇 년 걸린 거지? 어쨌든 간에 리메이크가 요번에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본편 오리지널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리메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편 같은 경우는 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엔딩 보고 리메이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메이크 이름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무슨 이상한 갈 모시기 모시기 뭐 어쨌든 굉장히 복잡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36년 됐구나. 36년 와 길었다. 어쨌든 36년 만에 리메이크 되는 콘트라. 그 리메이크 버전을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오리지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무기 요게 어렸을 땐 샷건이라 불렀는데 샷건이 아니고 사실은 스프레드건 퍼지는 탄막이 나가는 스프레드건인데 이것만 먹으면은 이 게임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무기들을 써가면서 진행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 무기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R은 래피드 파이어. 연사 속도가 올라갑니다. 본인이 원하는 무기를 맞춘 뒤에는 이 R을 먹어가지고 연사 속도를 맞추고 그때부터 이제 스무스하게 간다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자, 이게 88년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 테마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갓겜입니다. 뭐 그냥 단순 플랫폼 액션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전기에 닿으면은 이렇게 한 2초 정도 스턴, 그리고 밑으로도 공격이 들어오고 탄막은 수그려서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 던지는 그런 뭐 수류탄 그런 공격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임 시스템으로 굉장히 잘 넣었습니다. PC게임도 아니고 무려 88년작 오락실 게임이 굉장히 다채롭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 리메이크 이름은 오퍼레이션 갈루가, 오퍼레이션 갈루가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이 람보 같은 애들 둘이 임무를 받고 한 섬에 왔어요. 이 섬에서 외계인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외계 생명체들이 외계 생명체들과 무슨 그 뭐냐 여기서 나오는 군의 이름 모르겠거든요. 그 메탈슬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덴군이라고 군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빌런들과 이 외계인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보통 메탈슬러그도 보면은 외계인들과 모덴군의 뭐 음모 뭐 합작 프로젝트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요원이 파견되고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일반 인간 군인들과 외계인들의 그 무슨 지구 침공 음모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섬에 파견된 이런 람보 둘이서 섬을 어떻게 잘 음모를 저지하고 탈환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레드 팔콘이요? 아, 그래요? 레드 팔콘. 간지나네, 나름. 여기는 레드 팔콘이라고 합니다. 예, 레드 팔콘. 이름이 나름 느낌이 있는데요? 레드 팔콘 군.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레콘. 아, 주인공이 이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름이 있었어요? 전 그냥 이름 없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뭐, 람보.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서 다 람보라 불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냥 람보라 불렀었는데, 주인공이 이름이 있었다고? 자, 가운데에는 이렇게 서가지고 위로 쭉 쏘면 돼요. 간단합니다. 클리어! 아, 저 군인들도 이미 외계인의 숙주 상태인 거다. 아, 그렇구만. 외계인의 숙주가 돼 있는 상태. 저는 약간 속아가지고
합작을 하고 있는, 돕고 있는 그런 상태인 줄 알았는데 이미 늦었구나. 아무튼 그런 게임이고요. 요게 이제 36년 만에 리메이크가 곧 된다고 합니다. 근데 리메이크가 생각보다 꽤 잘 뽑혔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요 스테이지도 이렇게 두 번째랑 비슷한데 약간 강화된 그런 업그레이드 스테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봤다시피 세 번째 스테이지는 계속 오르내리는 그런 스테이지였잖아요. 그래서 스크롤이 올라가면은 떨어지면 낙사합니다. 요런 느낌으로 매 스테이지마다 테마가 확 달라요. 전진 스테이지, 오르는 스테이지, 뭐 그냥 단순 횡스크롤, 플랫포머 막 그런 식으로 스테이지의 테마, 컨셉 그런 게 다 다르고 굉장히 구성을 잘했어요. 레벨 디자인을 되게 잘했습니다. 한참 이 당시에서 나오던 그 코나미 게임들은 굉장히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게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도 가만 보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장인들이 이제 그 작은 리소스로, 그 작은 용량으로 한 땀 한 땀 게임을 겁나 꽉꽉 차게 만들던 바로 그 시절. 이런 류의 게임들, 이런 거나 뭐 마리오 막 그런 게 사실 알고 보면은 막 키로바이트인데 그 키로바이트도 막 겁나 작잖아요. 뭐 40키로바이트 막 그런 식으로. 그 안에다가 이런 게임을 꽉꽉 압축해서 잘 담던 그런 게임 프로그래밍 장인들이 한참 일을 잘하던 그런 때죠. 자, 요 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막이 되게 조그맣고 일반적으로는 피격을 안 당합니다. 저렇게 딱 합쳐졌을 때만, 저 두 개 이상 겹쳐졌을 때만 딜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보스 중에 하나입니다. 살았다. 오케이. 죽은 줄. 휴. 저렇게 떨어져 있을 땐 딜이 안 들어가고 합쳐졌을 때만 요렇게 딜이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 가격 이미 나와 있구나. 57,100원. 플랫포머 게임치고는 좀 세네요? 거의 6만원이네? 분량이 엄청 큰가? 플랫포머 게임인데 6만원이면은 상당히 센 거거든요? 분량이 굉장히 해자스러운 그런 분량인가봐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폭탄이 스풀댐이 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가 적이 나왔다고 바로 멈추고 딱 숙여버리면은 스풀댐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좀 더 아슬아슬할 때까지 앞으로 가서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클리어? 스테이지 6 에너지존. 여기도 테마가 독특합니다. 이렇게 에너지존, 약간 사이버틱한 사펑 같은 그런 분위기의 장소인데 요 테마 같은 경우는 약간 레이저 같은 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테마고요. 그리고 탄막이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가까이 갔을 때 작동해요. 자, 요 보스는 패턴 랜덤인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렇게 원반 날리기, 점프, 앞으로 전진 요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요걸 잘 봐가면서 적정거리를 벌리고 타격을 줍니다. 아, 이거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딱총이 더 나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쓸 바에는 딱총이 낫습니다. 무기가 쓰레기예요. 됐어. 다음! 자, 7번 스테이지. 이제 스테이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는데 요거 끝내고 바로 리메이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쓰레기예요. 근데 거기서 거기예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연사력이 되게 느려요. 탄막도 몇 개 없고 연사력이 느리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S, 그게 이제 스프레드고 B는 배리어, M은 머신건.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지금 무적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첫 번째 거, 요거는 별거 아닌데 이거 M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를 여기서 쳐가지고 위로 올려요.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올린 다음에 위로 가는 게 편합니다. 여기 아래 같은 경우는 저 수레차 같은 것 때문에 조금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위가 조금 더 편해요. 자, 여기도 한 칸씩, 두 칸씩 가도 되는데, 두 칸씩 가다 보면 이 앞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에 대처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막 가다가 앞에서 저렇게 판이 딱 나오면 돌아가지도 못하고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칸씩 가는 게 안전하고요. 자, 그리고 요 보스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게 코어인데 코어를 막 그냥 시작하자마자 붙어가지고 계속 쏘면 돼요. 자, 에어리언의 둥지, 요게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요게 보스전입니다. 자, M 됐고 저 아래, 저 아래 거 못 먹었네. 저 아래 게 보시다시피 B인데 베리어 저거를 여기서 먹어야 편한데 못 먹었네요. 자, 앞에 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저 친구를 잡아줘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야만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거미들이 위아래에서 급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가면서, 저 위로 오는 거미들은 지나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위아래를 잘 봐가면서 상대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미들 조심하고, 저렇게 두 마리가 같이 올 때, 저럴 때 조금 난감해요.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두 마리가 딱 타이밍을 재가지고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면은 조금 피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거미들이 나오는 저 알을 먼저 터트린 다음에 심장을 상대해주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기가 좋으면은 그냥 앞에서 막 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무기가 구려가지고 이렇게 알들을 다 깨고 그 다음에 심장을 이렇게 노려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고전 게임 콘트라 클리어 끝. 이렇게 파견된 람보 드울이 외계인의 음모가 이뤄지고 있는 이 섬을 폭파시키고 탈출한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뭐 외계인의 알, 뭐 둥지 그런 것들 다 깨부수고 탈출한다. 요게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로고가 시뻘겋네. 자, 콘트라 리메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현재 데모 상태고요. 3월에 출시합니다. 3월. 이 게임은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이 아이콘이 나타날 때 종료하거나 끄지 마세요. 야, 부금 어레인지가 좋아요. 2024년 코나미 디지털. 자, 일단 옵션을 예전 그 고전 게임 할 때랑 키 설정을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조작 설정, 사격 Z, 점프 스페이스, 능력 레프트 시프트, X, R? 과부하? R? 내가 장전을 해줘야 되는 스타일인가? 무기 교체 C. 아, 무기를 이제 킵했다가 교체할 수 있나 보네? 이동 고정 탭 오케이. 자, 콘트라 오퍼레이션 갈루가라는 리메이크인데 한번 스토리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설정 있네요. 보통, 쉬움, 어려움 이렇게 3종 있고 위험 레벨, 이건 뭐야? 선택한 캐릭터와 특전에 따라서 HP 게이지가 정해집니다. HP 게이지가 고갈되면 한 개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피도 있구나. 아, 즉사 스타일로 할지 체력으로 할지 나쁘지 않네, 정할 수 있는 거. 약간 하드코어 유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렇게 하겠네. 그리고 이게 예전 스타일이죠. 요렇게 하는 게 예전 스타일인데 일단 맛보기니까 기본으로, 요렇게 기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엔터 뒤로. 오케이. 캐릭터를 고를 수 있어요? 빌 라이저, 랜스 빈. 이 빌 라이저가 원본도 이런 이름이었죠? 빌 라이저, 랜스 빈 이렇게 있는데 랜스 빈, 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 이건 뭐야? 특전 랜스의 기백,
모기 유지, 내구도, 과부하 치유, HP 부스트. 뭐지 이게? 기백. 그리고 뭐가 좋을까? 모기 유지. 준비. 고. 그래픽이 단순하면서도 깔끔하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딱 적당히 깔끔하네. 여기가 그 오리지널에서 모드가 됐었던 그 섬이네. 6개월 후 유성인 줄 알았는데 외계인의 공격,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도일. As you know, a terrorist group called Red Falcon has been carrying out limited strikes around the globe. 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레드 팔콘이라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공격하는 건 줄 알고 그걸 막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의 숙주였고 외계인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었구나. 나쁘지 않은데요. We've confirmed reports they've set up shop on the main island of Galuga following the meteor event earlier this year. 유성우 사건. 그게 사실 외계인이었죠? 잠깐만요. 소리가 좀 작네. 한 요 정도. The Federation immediately dispatched the GX army. As they were in the vicinity for military exercises. GX군. They seemed to be making headway until 3 days ago when we lost contact. 이런 군이 파견이 됐는데 연락이 끊겼다. GX 아미. 약간 돔들 같네. You're kidding. Gen 10 is the strongest unit in the Federation army. No way some fringe upstarts took him out. 가장 강력한 부대다. While it's still unconfirmed, we should assume the worst. Apparently the Red Falcon are more powerful than we realized. Speaking of which, our science division has some troubling intel of their own. Dr. Drake. 과학부의 정보. The Federation's interstellar satellite network detected a gravity anomaly. Something on Earth emitting gravity waves strong enough to circle the planet. 선관 위성 네트워크에서 중력 이상을 감지했다. 지구에서 지구의 막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중력파가 방출 중이다. Source coordinates align squarely on the Galuga archipelago. 근데 그 이상 좌표가 갈루가 섬에서 나오고 있다. This gives us reason to suspect the Red Falcon are developing gravity weapons. 중력 무기를 개발 중일 수도 있다. Gravity weapons. The Federation banned them decades ago. That's right, Lance. We can't risk destructive power of that magnitude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My weapons division at Henriksen Industries confirms those rea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components of a gravity bomb. 중력 폭탄. Even just storing that thing improperly could cause tectonic shifts, climate disturbances, or worst case. 야, 블랙홀까지 막아야겠네. Bill, Lance, given the situation, I think it's clear why the Federation enlisted our EMC Contra unit. Your primary objective is to engage Red Falcon ground forces, confirm the source of those gravity waves, and disarm it. 우리는 그 지상군을 처치하고 중력파의 원인을 찾고 해제하는 일을 맡았다입니다. If at all possible, locate the GX army and report back with their current status. There's a Red Falcon stronghold not far from your drop. Infiltrate the base and apprehend their lieutenant. His field intel will help determine our next move. 아, 이 녀석이 그 첫 번째 보스 머리 위에 있는 그 기계 보스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놈인가 보다. A remote hideout missing super soldiers and a doomsday weapon. Hell of a Friday. 야, 느낌 있네. Time to introduce ourselves. Hell yeah, brother. 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점프. 총. Take a moment to practice movement, jumping and shooting. 튜토리얼? 잠깐만요. 소리가 좀 크네. Contras can jump a second time in mid-air or dash horizontally. Simply incredible. 공중에서 한 번 더 2단이 된다. 뭐야, 진짜네. 2단이 되네.
오, 2단 점프가 돼요, 이렇게. 여기가 그 첫 정글 맵. 어, 저 템템템. 어, 머신건. 이야, 옛날 그대로야. 어, 이렇게 수그렸을 수도 있고. You can aim with more precision by holding down aim lock. 조준 잠금? 조준 잠금 키가 뭐지? 잠깐만요. 그런 키는 못 봤는데. 조준 잠금. 그게 뭐지? 길게 누르면은 좀 더 조준을 한다는데, 어, 조준 잠금은 보통 다른 게임은 탭이니까 탭 써볼까? 안 되는데. 뭐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어, 그 완전히 들어가네. 자, 이 맵은 예전에도, 어, 샷건 저 먹어야 되는데, 오, 이거 매달릴 수 있다. 어, 올라올 수 있네, 다시. 오, 스프레드. 아, 이거 다리 폭파되는 거 아닌가? 어, 아니네, 안 터지네. 자, 부금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물자를 자주 보내드리죠. 아, 쟤네가 보내주는 물자였구나. 어, 아이고. 한 대 맞았다. F, 이거 쓰레기일 거예요. 아, 근데 맞아, 맞아. 요번 작은 그게 된댔어. 스왑이 된댔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고, 잠깐만 여유있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 먹어. 스왑이, 아,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는구나. F는? 와, 원래 쓰레기 무기인데, 괜찮은데? 그러면 M을 바꾸자. 어, M이랑 F로, 요렇게. 어, 요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 느낌 있어. 저 버려. 오, 이 포대도 디테일하다. 어, 이건 뭘까? M 필요 없어. 오, 야, 뭐야? 저 뒤에서 같이 행동하고 있네. 오, 뭐야? 도와주는 거야? 어, C 한번 봐야지. C는 바꿔서. C는 좀 애매하다. 자, 메시지를 봤을 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F가 더 마음에 들어요. 나 이걸로 할래. 오. 오. That's strike one. It's all three by my count. 더 이상 안 봐준다. 딱 돼. 더 이상 봐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오, 오. 어, 주무기와 보조무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면 써라. 근데 아까부터 저렇게, 오, 레이저다. 튜토리얼 가르쳐 주긴 하는데 자꾸 킬을 안 알려주네. 뭐야, 쟤 안 싸워주네? 그냥 가잖아. 어, 난 잡아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네. 자, 레이저. 어, 요런 느낌. 어, F보다 레이저가 땡기네요. 이걸로 가자. 기존에 그 앞에서만 머무는 그 쓰레기템이 아니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다리 터진다. 역시 이 게임은 다리가 저렇게 터져야 그래야 제맛이지. 레이저가 많이 상향됐네. 오. 아, F 필요 없어. 근데 의외로 그 발사수 제한은 없네. 어, 여기 다리 밑에도, 아, 저렇게 다리 밑에 매달려서 경사 폭탄 설치해서 터뜨리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나 보구나. 이 녀석을 처리 못하면 다리가 터진다. 오, 디테일하네. 어, 아, 저렇게 공격을 받아도 터지는구나, 다리가. 어. 그리고 밑에서의 탄막이 위로 올라올 줄 몰랐어요. 원래 안 됐었던 건데, 어, 올라오네요. 그래서 죽었어요. 바보아. 아니, 키를 좀 같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키를 안 알려주고 자꾸 쓰라 그러네. 과부하가 뭐죠? 어, R, 오케이. R 맞죠, 저거? R. 뭐, 어떻게 쓴 거지? R. 어? 우와, 뭐야? 어, 어떻게 쓴 거야? 똥 누르는 건가? 나 어떻게 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야, 그 대쉬가 있네? 방금 어떻게 썼지? 아, 여기다, 어. 대쉬, 오. 어, H. 어, 어, 유도탄이네, 오. 바꿔서, 이거 바꾸자. H가 생겼어요. 원래 없던 템. 오, 이것도 괜찮다. 어. 호밍, 아, 그러네, 호밍이네. 오, 편해. 야, 좋아. 이거 두 개 먹으면 어떻게 돼? 어, 2단으로 강화된 것 같아요.
이건 1단, 이건 2단. 아, 이게 강화되네. 아까 S도 먹었어야 됐네. 강화가 있었네요, 강화. 오, 보스가 봐. 어? 도와주는 거야? Well, well. If it's not the GX Army's mascot. Hey, Stanley. If the EMC was gonna stick its nose in this operation, they could have at least have sent a small army. You're lucky, David. They sent two. I suppose so. At any rate, stay alert. These guys aren't messing around. Bonus인가? You're alone? Where are the special forces? I lost contact while running advanced recon. 아, 그 막 퍼지는 거 있으면은 한 단계 내려간다. 아까 S 두 개 먹은 건 맞고. 오. 알킬 눌러서 한번 약간 방출하는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럼 자, 3단 되나? 아, 3단은 안 되네요. 네, 방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과부하를 한 다음에 다시 2단을 올리는 그런 용도네. 오케이, 오케이. 아, 설명이 나왔다고요? 아이, 전 설명 따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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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그럼 아예 없어진다? 오. 오. 자, 슬슬 보스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자, 이거 S를 바꿔서 2단으로 올리고, 이거는 한 줄기 늘어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 보스인가 보다. 아, 똑같은 보스. 바로 그 보스. 스프레드만 있으면은 버접이지. 뭐야, 포대 벌써 부셨어? 너무 쉽고, 뭐야. 입해. 예전 같진 않다, 그건가? 오, 뭐야. 오, 아. 이걸 맞네. 오, 3패, 3패. 오, 뭔가 많어. 오. 저 레이저. 오. 아, 이거 알쓸라다가. 아. 알쓰고 먹으려다가. 아, 차라리 이게 낫다. 스프레드보다 요게 훨씬 낫다. 아, 진작 익었을걸. 이러면 피하기도 편하고. 점점 조여오네. 잠시 네, 자극이 필요해서 그만. 오, 뭐야. 3패? 4패? 뭐지? 저걸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이걸 타지나? 아, 오케이. 이렇게 매달릴 수 있네. 아, 그 바로 3스테로 이어지나봐요. 여기는 그 세 번째 스테이지 느낌이거든요? 그 오르내리면서 돌 떨어지는 거기 같은데. 오, 그리고 물속에 숨어있는 적이 저런 식으로 표현되네. 저렇게. 오. Right? 암벽으로 뛰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암벽 클라이밍 기능이 있나 봅니다. 타볼까? 만능이네. 아, 돌 떨어진다. 아버지 돌 굴러와요. 아니, 나 이거 먹기 싫어. 아니, 먹기 싫은데 강제로 바꿔놓고 말이야. 네, 스팀으로도 있어요. 아, 자, 그래요. 괜찮아요. 예, 아프지 않습니다. 간지러워요. 그리고 기존처럼 그 바위도 이렇게 쏘면은, 잘만 쏘면 부셔지네. 여기서는 좀 더 고도를 내리고, 아이, 무서운데? 이렇게 내리고, 저기 붙어야 되거든요? 뭐야. 천장도 잡을 수 있네? 오케이. 요렇게. 잠깐만. 그래요, 예. 3D니까 좀 까다로운데?
아, 나 빨리 호밍 다시 받고 싶어. 자, 당황하지 말고. 네, 침착하게. 자, 당황은 곧 죽음.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전기가 오르는 그런 말판. 침착하게. 어, 호밍은 여기다 넣자. S랑 호밍으로. SH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어, 이거. 아, M 필요 없어. 뭐야. 니네 뭐야. 자, 그 세 번째 맵 보스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 외계인, 오징어 외계인. 느낌 있어요. 예전에 그 2D가 아니죠. 오, 불 피하고 찍는 거 피하고. 어, 스풀댐 있네. 저 불. 오, 제배맨. 어, 그러네. 느낌 있네. 제베맨 느낌. 색깔로 바꿔볼까? 아! 으악! 역시 호밍이 편하다. 아! 지금 3D 아직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 이제 공략을 다 알죠? 두 번 안 당합니다. 한 번은 당해줄 수 있는데 두 번 없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불로 봉쇄되는 게 문제구나. 지금 보니까. 오케이, 하나 끊었어. 자, 어휴, 쉐. 자,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 자, 그, 어, 침착하게. 이게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졌네요. 지금 탄막이 너무 많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라고. 됐다. 저거 먹을래. 오케이, 2단. 아, 공간이. 아니 과부하는 지금 쓰면 없어져요. 오, 뭐야. 자, 없애면서 호밍 과부하를 썼거든요. 근데 세다. 뭐지, 약간 필살기를 쓴 느낌이었어요 방금은. 자, 호밍을 터뜨렸어요. 예. 네, 이렇게 돼서 스테이지 1. 어, 스테이지 1이 원작의 그 3스테이지까지네. 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네, 역시나 3스테까지가 데모였습니다. 어, 패턴이 이게 근데 완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예전 거에 너무 연연해서 제가 그 다른 것들, 초록색이랑 그 불꽃 남는 거랑 막 그런 것들 생각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저는 틀이라서 예전 스타일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를 안 봐가지고. 예. 그래서 어려웠는데 완전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딱 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 보스한테는 무기를 좀 희생하면서 과부하를 어느 정도 써야 되네. 해보니까 아케이드는 뭐죠? 이거는 한번 들어와서 보죠. 어, 여기서는 다른 친구들도 고를 수 있네요. 이 친구는 그 섬에 있던 친구인데 소속이 갈루가네요. 섬에 있었는데 숙주가 되지 않은 그런 친구인가봐요. 그리고 콘트라. 얘 볼까? 아리아나의 기백. 설명을 어디서 보는 거야? 아, 슬라이드 거리가 증가. 아, 여기 설명을 여기서 볼 수 있었구나. 오케이. 이 친구는 대시 도중에 잠시 무적. 아, 대시 때 무적이 아니었는데 이런 특기를 써야 되는구나.
이 친구는 2단 점프 높이 증가, 높이 증가하고 기백, 그리고 과부하 치유가 있네? 오 이거 신기하다. 이런 과부하를 막 쓰면서 생길 수 있는 건가?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아케이드는 뭐죠? 오 칼룽아 군도? 오프닝은 생략하고 그냥 투입. 어 확실히 2단 점프 높이가 낮네 기본은. 자 과부하 치유를 한번 써먹기 위해서 이런거 먹고 한번 바로 써볼게요. 자 방금 쓴게 머신건 과부한데 아 약간 주변 배리어식이네 이거. 각자 무기들마다 과부하의 능력이 다 다른가 봅니다. 물론 뭐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배리어 같은 그런 형태가 있네요. 그러게요. 머신건이 왜 배려. 일단 근데 한 발 있었을 때는 과부하 치료가 안 되는 것 같고 두 개 겹쳐야 되나 본데요. 다시 써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역시 두 개에서 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일단 그냥은 안 되는데 어 이게 닿는구나.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써보니까? 네, 체력이 독한. 어, 뭐로 갈까? 머신건은 좀 별로죠. C랑 F로 갑시다. 아, 체력 치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과부하를 쓸 때 체력이 차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일부러 맞아볼까? 이런 무기들 과부하 한번 볼 겸 일부러 한번 맞아볼게요. 아니 나 여기 있을게. 오케이 맞네. 어 회복되네. 야 이건 뭐야. C는 블랙홀이네. 자 그리고 요것도 L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된거죠? 다음은 이제 F. F 과부하. 오 뭐야 이렇게 불벽이 생성됐네요. 일종의 배리어 효과 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어 그런 방패 같습니다. 저건 아마 보스 위치에다 딱 잘 설치하면 다다니트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보스가 나올 때 또는 압박해올 때 그럴 때 깔면은 기가 막히겠는데요. 네, 체험판이고요. 3월 정식 출시입니다. 3월. 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대로 못 봤거든요? 아, 요런 느낌이었구나. 이게 딜이 엄청나더라고요. 아까 보스한테 쓰니까 갑자기 끔살 나던데 저게 좀 딜이 좋았어. 아, 그러네요. 예, 아까는 악기통 플레이를 했던 거고 어, 이런 식으로 팍팍 써가면서 하는 거였네. 아 그러게요. 이게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플랫포머 치고는 가격이 센 편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에요. 분량과 난이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플랫포머가 막 30시간 40시간 그렇게는 안 나올 거라서 가격이 센 건 맞는 것 같아요. 6만원대라서 거의 5만 7천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세게 느껴지긴 합니다. 원작은 20분 컷. 이러야 2시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요. 플랫포머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막 아케이드 모드, 뭐 대전 모드, 온라인 모드 막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넣어놓고 전체 분량은 짧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창렬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딱 그냥 분량에 맞는 가격이었으면 딱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세가지고 그래서 좀 가성비가 별로일 것 같습니다. 아마 어 합보는 맞는 것 같아요. 그 PV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막 미니게임 추격신 막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시리즈에 있던 막 그런 뭐 레이스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섞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마 분량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을 거라서 가격은 센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나쁘진 않은데 가격을 생각해 볼 때 그 정도 퀄리티와 그 정도 볼륨은 아니다. 딱 그 정도? 어? 야, 아까 못 봤던 패턴? 저런 패턴 있었네? 이게 양사이드 공격. 이 타이밍? 나 바로 쓸래. 못 참겠다. 이제 보스 패턴이 눈에 좀 보입니다. 아까 보니까 필살기 때문에 확 잡혔던 건 아니고 그냥 잡힐 때가 돼서 잡힌 거네. 아, 로봇 안 해봤구나. 참, 로봇은 그냥 스킬만 잠깐 보죠. 오, 얘네들은 스킬이 두 개 있네요? 그래플 능력? 그리고 호버 능력? 오, 호버가 기본인가? 너는? 아, 똑같네요. 한번 해볼까? 호버가 기본인가? 그러게요. 아까 중간에 잠깐 나왔던 그런 느낌으로 날아댕기나봐요.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높이 설정 어떻게 하는거지? 그니까 특이한게 세번 딱딱딱 이때 고정이에요. 그리고 높낮이는 이때부터 못바꿔요. 그리고 아, 시간제한이 있네. 계속 나는 건 아니고 이때부터 양옆으로만 당기면서 일정 시간 동안. 오, 특이하네. 딱딱딱. 근데 약간 조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잘 못 쓸 것 같아. 자, 콘트라 리메이크, 콘트라 오퍼레이션 갈루가라는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체험판을 한번 해봤는데 잘 뽑힐 것 같고요. 확실히 딱 무난하게, 너무 막 고퀄리티 그런 것도 아닌 걸로 그냥 딱 무난하게 적당히 잘 재밌게 뽑힐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예, 가격이 좀 세요. 57,800원이었나요? 6만원 가까운 그런 돈이라서 조금 아쉽고,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이렇게 이 보스가 아마 기존작 6번째 보스일 거예요. 6스테 보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혼두라 시리즈, 어디였더라, 슈퍼였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다른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도 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그 일렉트릭 스테이지 거의 같은 느낌이고, 세 번째 보스고 원작 세 번째 보스, 요건 원작 첫 번째 보스였고 아까 했고, 요거 두 개는 아까 했었고, 요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혼두라 시리즈들도 이것저것 다 첨가가 돼가지고 합쳐져서 그것들을 스토리로 만들고 분량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끽해봐야 이 플랫포머 게임의 분량이 얼마 안 될 거긴 해서 그래서 좀 가격이 센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상상 이상의 가격. 그래서 가격이 단점이네요. 예.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콘트라 오퍼레이션 갈루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읍니다. 체험판이었습니다.